자,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시장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?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마무리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 특히나 좀 아쉬운 점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뭐 현선물 둘 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. 현선물 합쳐서 거의 1조 7천억 가까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다운 반등이 없이 좀 계속 매도세가 좀 커지고 좀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최근 시장을 좀 이끌었던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서 좀 흐름들이 나오면서 하방을 좀 주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비차익 거래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도적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오후장 들어서 좀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을 더 키워나가거나 이러진 않고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포지셔닝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은 2560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일단 1차적 지지 라인대로 좀 살펴보시고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해 나가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. 특히 내일 이제 저녁에 있을 이슈인데 22 포럼을 통해서 페드의 파월 의장, 그다음에 ECB, 그다음에 BOE, BOJ 모두 통화정책 회의 의장들이 좀 발언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서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번 주는 좀 당분간 좀 시장의 약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종목을 공략하신다라면 2분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자, 시장 이번 주 어쨌든 좀 약세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선별해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? 네, 오늘 제가 한전기술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한전기술 역시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신한울 원전 3, 4호기가 이제 건설이 재개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서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점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환수원에서 2,600억 규모의 루마니아의 삼중수소 제거 설비 사업의 수주가 성공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K방산 이어서 원전에 대한 해외 수주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한 종목입니다. 그런 점에서 좀 시장 조정을 이용해서 가치주로서는 좀 적정 매수세가 좀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원전 관련 한전 기술도 저희가 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종목과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